지하철에 독일역 안 파독한 노선 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 고향이 그립고 고국이 그리워서 해마다 나왔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고 자존심 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올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서글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그런 상황이니까 우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5.18 문제예요. 아니 5.18 하면은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민주항쟁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를 않고 그 유공자들 얘기는 하지만 아니 그렇게 유공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왜 발표를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공로를 세웠다고 하면은 그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연금에다가 또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고 그런 거는 독일이나 유럽에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5.18 하면서 헌법에 넣는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5.18 문제 때문에 강연이 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보니까 어디서나 저런 5.18 같은 그런 공로가 있었어도 헌법에 넣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선 지만은 박사님 아직도 감옥에서 계시고 미국에 계시는 김대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는 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날 강연하는 날 제가 딴 약속이 있었는데도 취소하고 그 김대령 박사님을 보고 싶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영상 강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오시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만원 박사 광주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니까 거기다가 김대령 박사님도 그 포렌식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옛날 그 콜드 케이스라든가 이런 범죄 또는 역사에 대해서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지금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두 분이 굉장히 그 5.18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들어오시면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는 탈북민들은 스스로 북한에서 자기네들이 겪은 것이 있다고 진실을 말하는데 입을 다물게 하고 길을 막는 거예요. 그 탈북민들을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면 얼마 며칠 안 있다가 또 그런 강연이 있어서 제가 참석할 건데 도대체 그런 진심을 말하는 사람 입을 막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산된 거예요. 일단 자기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탄핵 문제도 그렇고 지금 왜 최순실이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못 나옵니까? 밝히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잘한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깨인 거예요. 문제 삭방해야 돼. 박근혜도 명예회복도 안 해주지. 최순실 감옥에 놓고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그러고는 5.18만 얘기를 하면은 모두 입을 가물게 만들고 지만원 박사는 지금 아직까지도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번 모두 빼어나서 우리 다음에 제가 올 지게는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으로는 독일로 돌아가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지 외국당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